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거는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유일하게 올린 정권이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제 기억에는 법인세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법인세 줄여주면은 정말 투자가 늘어납니까? 정말 아마 질문하실 때 전혀 생각이 다른 선에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연구, 많은 국제기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 서로 조세에 일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두 번째, 제가 시계를 조금 좁히면은 우리가 유턴 기업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대폭 줄여주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게 법인세 뭐 10년간 7년간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 그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줄 기업들한테 그만큼 세금이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세금 낮춰주면은 그것이 기업한테 좋은 거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주주한테 가거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그게 투자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간다. 법인세를 줄이면은 중요한 겁니다. 투자가 늘어난다. 대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줄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코로나 지금 팬데믹에 유기해서 법인세 미국도 인상하고 있죠. 영국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심지어는 횡재세까지 지금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이렇게 부자 증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부자 감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왜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거기는 역대 정부가 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외 없이. 그거는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지요. 유일하게 올린 정권이 정부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죠.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제 기억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법인세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두 차례 내렸고 그랬습니다. 14년 전에 비즈니스 플랜들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명박 정부 법인세율 인하, 금산분류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기업 혜택 왕창 줬습니다.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해 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부든지 지나면서 우리 경제를 진전시켰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당시 MB 정부조차 대기업들이 이익에 과실만 취하고 사회적 책임 안 진다고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했다. 실제 상장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2008년 326조에서 2014년 845조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투자는 0.2%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달라 하는 아마 바람을 표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